않나요? 이 자리에 특별히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좀 짧게 한 말씀. 저는 인구 관련한 어떤 포럼이라든가 언론 행사에 CBS 말고도 대부분 다 참여해왔고요. 인구 문제는 진영의 문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잘 배우고 들으러 왔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출마설과 연관돼서 해석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요새 이제 간호 돌봄에서 요양보호사 인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혹시 외국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수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을 노동력 차원에서 그때그때 너무 수급에 치우치게 되면 젊은 대한민국의 젊은 어떤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저는 정부가 그걸 먼저 고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없는 좋은 정책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을 잘 적응하게 좋은 분을 모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뭐 원할 때마다 막 푼다. 막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물 들어올 때뿐 아니라 물 빠질 때도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걸 이 정교하게 그 정책을 구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출입국 이민관리청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이런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제 중요한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여부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홍영길 전 대표 그 수사심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런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무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